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2학기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과목을 듣게 된 1학년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Q&A에서 이렇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한 코멘트들을 한번 모아서 10개 정도 뽑아보았습니다. 3번 코멘트는 이러합니다. 전체 글들 중 가장 흥미로운 글이었습니다. 사진 각각의 화소를 RGB를 이용한 차원 벡터로 표현한 후큰 행렬을 만들어서 그 둘의 유사도 비교를 하면 사진과 사진 간의 유사도가 나온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물론 색깔만으로 유사도 비교를 한다는 것이 과연 확실한 유사도 비교가 될지가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실제로는 크기 등등 다양한 기준을 잡아 비교를 시도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뭔가 비슷한 크기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비율 조정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에 보고서에 적을 아이디어 스케치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코멘트는 이겁니다. 최소 제곱 곡선의 정의와 풀이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글인데요. 결국은 최소 제곱 곡선의 풀이는 최소 제곱 해를 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A로 두게. 가장 중요한 것은 AX는 T라는 식을 세워 이런 식의 차의 합을 줄이기 위해 정사용 개념을 적용해 최소 제곱 해 X를 이러한 식으로 구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세이지를 통해 코딩해놓은 결과물을 보면서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겁니다. 이 열린 문제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구체적인 분석을 하신 분중 하나인 듯 했습니다. 특히 환경에 따른 탄원의 영향에 대해 고려를 해 탄착공과 탄착 궤도를 여러 벡터로 표현해 그 벡터의 유사도를 비교해서 환경에 맞는 탄원을 찾아낸다는 흥미로운 발상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특히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 지금 근처에서 수학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찾은 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일상생활에 수학이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은 생각외로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7번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A와 같은 식에서 즉 행렬 A와 같은 식에서 QQ와 같은 것이 underlying field이고 무엇을 underlying으로 삼는지에 따라 확실히 값이 달라진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게시글이었습니다. 비슷한 오류의 경험이 있었던 저 또한 코딩에 따라 출력된 값은 항상 맞다는 편견 하에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매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함수의 결과 값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코멘트는 이겁니다. 실제로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궁금해졌기 때문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무엇을 보신 시청자가 함께 시청한 동영상이 떴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이러한 멘트가 떴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이 또한 제 생각에는 거리 척도를 이용한 알고리즘이라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봤던 영상 A 그리고 그 이후에 봤던 영상 B가 있을 때 A를 본 사람이 얼마나 B를 시청했는지의 비율을 벡터로 표현하여 원점과의 거리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진 영상이 알고리즘에 선택된다는 아이디어도 댓글로 추가해 보았습니다. 아홉 번째 코멘트는 이러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방법을 이용해 최소 제곱 곡선의 개념을 직관적으로 보여준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구해낸 에러가 그저 어느 부분의 에러 값이 크다, 즉 2에서 3까지의 에러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쓰였다는 사실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에러가 최소 제곱 곡선의 오류가 과연 최소인지 보여주기 위해 에러를 썼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해 코멘트를 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코멘트입니다. 이 게시글을 읽고 손실 압축이 얼마나 큰 사이에 손실을 일으키진 않는지, 손실 압축이 상당히 큰 차이에 손실을 일으키진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직접 관련해서 조사해보았고 관련 예시와 개념에 대해 더 fully understand 할수 있었습니다. 특이값 분해에서는 특이값의 내림차순, 즉큰 순서대로 배치합니다. 손실 압축은 특이값 분해를 이용해 그것이 낮은 순서대로 없애기 때문에, 그리고 특이값이 작을수록 더 낮은 정보, 즉 필요 없는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손실 압축이 아주아주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게시글을 읽으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좋은 수학의 탐구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10개의 글을 포함해 총 38개의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학습 활동을 통해 배운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은 수준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차원을 높여가며 정사용 개념을 점점 넓혀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개념도 범위를 넓혀가며 공부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라디언트에 대해 배울 때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요. 그라디언트 개념은 차원이 넓어지면서 새로 생기는 개념으로 2차원 평면에서 배웠던 기울지를 확장한 요소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좁혀서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Q&A를 써나가던 중 A가 가역 행렬을 필요 주문 조건은 데타이는 0이 아닌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 궁금해 증명해보았는데 생각보다는 쉬운 방식으로 전개하여 풀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려운 문제로 보였지만 개념을 생각하고 부분으로 나눠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이두 느낀 점을 보니 수학은 사고 방식을 길러준 학문이라는 말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컴퓨터가 발전하더라도 수학은 꼭 배워야 할 과목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공감합니다. 생명과학과 수학을 연관지어보자면 생명과학을 더 자세히 배울 이런 생명과학과 전공 진입자로서 확실한 적용 요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확실히 자연과학은 데이터 분석을 많이 요하는 과목입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하고 적당한 자료를 뽑아 분석하는 데는 당연히 수학적 분석이 쓰일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배웠던 거리 척도를 유사도의 차이에 따라 분석하는 데 쓰이는데 각각의 유전자를 벡터로 표현하고 유사도를 비교하는 데도 쓸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과학을 물리적으로 분석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두더지 연동 운동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상의 구현이 필요할 수 있고, 그 두더지 운동 자체를 물리적으로 수학적 그래프와 수식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수학은 세상의 변화를 수식으로 표현해 변화를 이해하는 학문이기, 생명과학에서도 충분히 이해 분석에 쓰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점은 처음에 겁부터 먹고 나태한 습관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히 꾸준히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경 지식이 없었던 과목들의 한계로 속도가 느려지기도 했고, 개념 공부부터 하려는 이런 습관 때문에 느리게 진행하게 된 것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거리에 대해서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커 그냥 의문 자체로 남긴 것도 후회스럽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순위를 잡고 실천해보고 싶습니다. 개념 이해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글이 올라오면 이해되지 않아도 먼저 이해해보려고 하고, 질문거리가 있다면 적당한 시간을 들여 참고하다가 질문란에 올리는 것, 이 정도를 실천하여 이 시간을 더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학습 활동, 즉 언더스탠드 글이나 아니면 무엇에 대해 제대로 탐구해본 이런 경험들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글은 제가 가장 노력하고 뭔가 탐구하려고 노력해본 흔적이 남는 이런 글이었습니다. 우선 제가 증명하고자 했던 것은 사이즈가 큰 매트릭스일수록 가역일 가능성이 많아질까 적어질까에 대해 행렬식을 이용하여 행렬식이 0인지 아닌지를 찾아모아서 가역성을 증명하고자 했는데요. 그것을 저는 최소 제곱 직선을 활용하여 시각화하고자 했습니다. 즉, 대수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속 그 경우의 수가 쌓일수록 확률도 거기에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를 점점 늘리면서 그 마지막으로 다가서는 확률에 대해 조사해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래도 적어놨듯이 한계가 매우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랜덤으로 처음에 행렬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 행렬의 개수는 굉장히 많고 무궁무진한데 그것에 대해 모두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아쉬운 증명이었습니다. 또한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확률이라는 것이 직선 형태로 쭉 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직선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점근선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어딘가로 이렇게 흘러가는 형태의 그런 직선을 만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약간 y는 x분의 1, 약간 이런 점근선이 존재하는 그래프로 이 최소제곱 곡선을 그려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의의는 있었습니다. 최소제곱 직선과 곡선을 통해 각 수치와 그래프를 표현하고 예측하는 방법만큼 확실히 알수 있었습니다. 직선과 그리고 곡선도 그려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많은 수치를 이용해 관찰할수록 더 정확한 그래프를 예측할 수 있으나 확 떨어진 수치를 잘못하여 이용한다면 또큰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도 최소제곱 곡선의 오류였습니다. 또한 원하는 것에 따라 다른 종류의 그래프를 사용하여 비교하면 좀더 정확한 탐지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랭크 뉴럴리티 정리의 이용이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것은 이렇게 랭크 뉴럴리티 정리가 최적화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의에 언급을 하셔서 사실은 그것에 대한 글을 쓰고 싶었지만 그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한번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 결과를 교수님의 답변을 한번 정리해서 제가 여기에 적어봤습니다. 랭크 뉴럴리티 정리는 어떻게 최적화 이용되는가? 일단 n차원 공간 Rn은 랭크 뉴럴리티 정리에 따라 A의 K 공간, K 차원 행 공간, 그리고 N-K 차원 0 공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랭크 뉴럴리티 정리는 그 전체 차원이 N이라고 치면 그것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즉 랭크 플러스 뉴럴리티 정리로 나눌 랭크 플러스 뉴럴리티로 나눌 수 있다라는 정리였기 때문이죠. 즉 Rn 상의 최댓값을 찾는 문제를 Rn 안에 부분 공간 S에서의 최댓값 문제를 구하거나, S는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S 펄프, 즉 손해에서의 최소값 문제를 구하는 문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이익을 최대화시키거나 아니면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문제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둘중 차원의 낮은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차원이 낮은 것을 문제를 푸는 것이 좋겠죠. 그다음 경사광법과 옵티마이저. 옵티마이저란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경사광법 자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바로 안장점에 대한 한계, 그리고 최소값을 지나칠 수 있다라는 한계가 있는데, 이두 가지를 다른 방법을 통해, 즉 옮겨가는 x값의 범위를 조정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옵티마이저일 것입니다. 여기 고속 옵티마이저에 대한 글도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실수값 함수의 근 찾기. 하지만 뉴턴 방법으로 근을 찾는 방법을 한번 직접 코딩을 통해 시행해보고, 그리고 한계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뉴턴 방법은 이렇게 시도를 해봤고 코드는 이렇게 세워봤는데, 사실 더 정확한 세우는 방법을 교수님께서 알려주셔서 아래에 보시면
직접 시행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직접 시행을 해본 결과, 점점 이렇게 N의 수를 높일수록 정확한 해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좀더 확실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15번째 그림입니다. QR분해에 대해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요. QR분해는 정규직교화가 쓰이기 때문에 정규직교화에 대한 이해는 꼭 필수기 때문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정규직교화는 결국은 이렇게 생긴 이런 좌표를 모든 것이 서로 직각이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신기한 과정입니다. 이처럼 약간 삐뚤어진 벡터에서 정사형을 뺌으로써 직교인 벡터로 바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QR분해가 주로 어디에 쓰이냐 하면 역행렬을 이용한 방식을 이용해 이렇게 구하는데, 이런 X, 즉 여기 X를 보시면 A의 역행렬이 나옵니다. A의 역행렬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행렬의 값을 구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A 자체를 QR분해로 분해해서 X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R이라는 아주 작고 역행렬을 구하기 쉬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저의 프로젝트 제안입니다. 제 프로젝트는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관리 알고리즘인데요. 평소 기후변화의 피해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싶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나 태풍, 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관리가 굉장히 힘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한 수학적 해결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잦은 날씨 변화로 농작물에 확인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넓은 땅을 관리하는 경우 모든 부분이 잘 익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익은 정도를 확인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어디가 익었다라는 신호를 보내도록 만들어 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급속한 날씨 변화로 빠른 대처가 가능해야 되는데, 요즘 날씨 예측도 참 힘들고, 그 날씨에 따라 생기는 해충의 관리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씨를 확실히 예측하고, 해충이 어떨 때 생기는지 데이터를 모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농작물의 시험 관리. 대표적인 예시로 사과를 들어보겠습니다. 사과의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에 각 화소를 RGB를 통한 각각의 벡터로 나눠 아주 큰 차원의 행렬로 만듭니다. 기준태는 잘 익은 사과의 행렬과 거리 척도를 이용한 유사도 검사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제가 아까 생각했듯이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정확한 분석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색깔만으로 확실히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도 측정도 진행합니다. 이런 두 가지 검사를 통해 잘 익은 사과를 분류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래의 날씨를 예측하는 것인데요. 이 또한 오늘의 날씨 벡터를 다양한 기준에 따라 나누고 기존의 날씨 데이터를 통해 내일의 날씨를 한번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 해충 경보입니다. 사과에 해로운 해충 A가 있다고 칩시다. 세 번째는 날씨에 따른 해충 경보입니다. 우선 사과에 해로운 해충 A가 있다고 쳤을 때그 해충이 언제 나가는지 날씨 데이터를 한번 종합해 봅니다. 벡터로. 그래서 그 벡터와 거리 척도를 이용한 유사성을 비교한 다음에 해충 경보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선제 대책을 시행합니다. 제가 참고한 문헌은 이겁니다. 스마트팜을 위한 인공신경망 기술 및 발전 방향, 그리고 RGB 컬러 스페이스라는 것에 대해 조사하고 참고했습니다. PBL 보고서를 쓰면서 느낀 점입니다. PBL 보고서는 누구에게나 길고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양의 보고서를 쓴 적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쓰다 보면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수업에 참여해왔는지 되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제가 앞으로 어떤 방식, 마음가짐으로 이 수업에 참여를 해야 할지 알게 된 것과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확실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수학은 세상의 변화를 수직으로 표현해 변화를 이해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썼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수학은 미래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수업에서도 많은 것을 얻어가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수업 방식에 대해 중간고사 전까지는 확실히 알았으니 조금 더 꾸준하고 성실히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기말 기간만큼은 후회 없는 시간을 보냈다 자신할 수 있는 시기가 될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